슬레이트 지분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인 금산군 농촌마을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찾았습니다. 2013년 깨끗한 농촌마을로 선정된 금산군 양전 1위 마을을 방문한 이동필 장관. 도착하자마자 농가주택의 지붕에만 관심을 보이는데요. 여기는 슬레이트는 다 철거를 하고. 다 철거했습니다. 그냥 슬레이트 아닌 것은 그 위에 더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오래된... 그 이유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때문입니다. 1970년대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초과 지붕을 슬레이트로 교체했는데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인체에 해로운 성면이 들어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이 좀 같이 공동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정말 농촌의 생활 환경이 아주 그 예쁘기도 하고 말이죠. 편리하기도 하도록 그렇게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농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아낌없는 지원 바랄게요.